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0.8% 포인트 차라서 어떻게 많이 아쉬우시겠습니다. 예, 예, 좀 매우 좀 아쉽고 그 특히 많이 그 지지해 주신 국민들 뵙기가 좀 소문스럽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대선 과정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민심을 철저히 또 겸허하게 새겨야 된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절반의 지지, 절반으로 나눠져서 팽팽하게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절반의 지지만을 얻은 정파로서는 그 나머지 절반의 지지를 얻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예. 좀 깊이 되새겨야 되겠다. 그래서 지지를 얻지 못한 절반의 지지 그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좀 귀담아 듣고 또 그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누적되어 온 것인데요. 이제 그 민심에서 멀어진 또는 민심에 어긋난 부분들이 그 정부나 또는 그 민주당에서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작년 4.7 재보궐선거에 그 국민들로부터 고생 꾸지람을 들었는데 노력은 했습니다만 국민의 기대에 맞는 그런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노력이 성과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되고요. 예.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의 연장선상으로 정권 심판이라는 커다란 장벽에 굉장히 높았었고요. 예. 또 이재명 후보가 본인으로서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대장동 의혹건 등에 대한 부분을 좀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좀 이번 대선의 패인의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책임론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늘 이제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거에 대한 공과 공이나 뭐 과를 따져야 되겠고요. 특히 예. 이제 이번과 같은 대선 패배에 대한 매우 큰 아픔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예. 그러나 다만 이제 어제 결과가 오늘 새벽에 났던 것이고 예. 당으로서는 엄청난 지금 뭐 타격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예. 또 당으로서는 당대표나 뭐 후보자나 또 모든 당원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이번 대선에 임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 좀 마음을 좀 수습하고 그리고 나서 좀 논의를 진지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 대통령의 주문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또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절반의 지지를 각각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얻었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선거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국민들이 팽팽하게 민심이 나눠져 있고 갈라져 있고 예. 젠더 갈등이나 세대 간 또 계층 간 갈등이 더욱더 심화됐습니다. 정치가 그를 어떻게 수습하고 감쇄시키고 또 이게 해결하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파든 어느 후보든 이를 더 심화시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절반의 지지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그 절반의 지지까지 다 얻는 노력을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도 그러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민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절반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